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비대면으로 생활을 하는 게 많이 익숙해진 요즘,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주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청담에서 받을 수 있는 피부 관리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홈케어 아이템이 있어서 저도 집에서 편하게 피부 관리하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저도 직접 한번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들은 바로 아베크힐의 카빙 마스크 그리고 아미노테라피 토너 제품이에요. 우선 이 아미노테라피 토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피부 무자극 판정을 받은 오가닉 추출물로 만든 진정과 보습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정상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나토건 발효물과 3중의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속부터 겉 까지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피부 단백질을 구성하는 5가지의 멀티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재생 및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데서 시작해서 만든 제품으로, 화장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대부분 오일 성분이나 방부 성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일 성분을 배제를 하려고 노력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제품들이 속보습을 위해서 오일 성분들이 들어가는 데에 반해서 이 아베크힐 토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프리를 위해서 오일 성분과 화학 방부제는 배제를 하면서도 속보습은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는 제형을 설계를 해내서 1%의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서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카밍 마스크 제품인데, 이 카밍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의 VVIP 피부과 및 에스테틱에서도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으로, 피부 시술 직후나 강한 자외선 등의 피부 손상 시작 전부터 빠르게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으로, 편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마스크팩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손상된 피부 회복과 주름 완화, 콜라겐 생성 촉진, 피부결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6가지 펩타이드 배합, 트러블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8가지 유기농 원료, 색소 침착 예방,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3가지 유산균 발효물, 보습막 형성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고, 무려 총 65가지의 민감한 피부 진정을 위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카밍 마스크를 사용을 하셨을 때 피부 진정 및 재생 효과, 피부 온도 하락 및 홍조 개선, 피부 모공 면적 개선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저도 이 두 제품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토너처럼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세안 후 진정과 보습을 위해서 화장솜에 충분한 양의 토너를 묻혀서 얼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주면 토너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공병에 담아서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뿌려서 사용하는 페이스 미스트로 사용을 해주시거나, 바디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바디 미스트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마스크 시트를 사용을 해주시는데, 이 카밍 마스크는 총 3스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리바탈라이징 앰플을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고, 젤라틴 마스크를 부착을 해주시는데, 40분에서 60분 정도 부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시용이 가능한 천연 젤라틴을 사용해서 만든 바이오 젤라틴 시트라서 그런지 피부에 엄청 착붙하는 게 느껴졌고,
이 시트는 모공을 막지 않아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고 쿨링감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따로 피부에서 잘 흘러내리지가 않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부착을 하고 있더라도 편하게 일상생활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충분한 시간 동안 붙여주신 뒤에는 카밍 앰플을 도포하신 뒤에 흡수를 시켜주시면 끝이에요. 오랜 시간 부착을 하고 있었는데도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자극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3단계의 케어가 피부의 자생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부 보습, 피부 탄력, 리프팅, 모공 수축에 도움을 주면서 힘있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베크힐의 카밍 마스크 그리고 아미노테라피 토러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아베크힐의 카밍 마스크 그리고 아미노테라피 토너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들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